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. 운행을 마친 운전자가 이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. 박천영 기자입니다. 하차 확인 장치란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.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리지 않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.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전멸 등이 켜집니다.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가 잇따르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건데요.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 운전자는 13만 원, 승용 차 운전자는 12만 원 범칙금에 각각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. 카드나 계좌 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거래할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단말기에 접촉해 결제하는 간편 결제.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대여섯 명은 간편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매번 카드 번호를 알아야 하거나 공인인증서, 보안카드 같은 것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고, 카드를 갖고 있지 않고 휴대전화만 소지하고 있어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데요.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.8%가 간편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20대가 70%를 넘으며 가장 많았고요. 30대, 40대, 50대 순으로 연령별로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비율은 낮아졌습니다. 결제 수단별로 보면 신용카드사 앱카드가 77.2%로 가장 많았고요.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같은 플랫폼사 서비스가 66%, 유통사 서비스가 51%로 뒤를 이었습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의 투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는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과 함께 개인별 알레르기와 부작용 정보까지 확인 가능합니다.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는데요. 문제는 14세 미만 어린이입니다. 관련 민원 살펴보시죠. 네, 만 2세와 0세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이냐면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 또 B씨는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아이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서 너무 복잡하다며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 내역은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 아울러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더 뉴스 박찬영입니다.